다시 살림 잘한다. 딸과 엄마는 아니고 친구 사이인 것 같아요. 이날도 또 적합한 곳? 내가 방문한 이곳은 방콕의 한 야시장에 자리 잡은 두 자매가 운영하는 떡볶이와 핫도그를 판매하는 노점. 시장을 싸돌아다니던 도중 익숙한 냄새에 이끌려 우연히 발견했지만 손님이 없는 광경에 안쓰러워 그녀들을 돕고자 핫도그 두 개를 주문했지. 하지만 주문한 지 10여 분이 지나도 핫도그는 완성될 기미가 안 보였는데 튀겨놓은 핫도그를 다시 튀겨 파는 게 아니라 주문과 동시에 새로 만들기 때문이야. 그래도 주방과 식재료는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들이 만든 것은 안심하고 믿고 먹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지. 내가 방문한 지 몇 분도 안 되었지만 언제 소문이 퍼졌는지 서서히 그녀의 노점 앞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기 시작했어. 물론 나의 유명세로 인해 덕을 보는 것은 그녀들이겠지만 그렇다고 연예인 DC나 홍보비를 따로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어. 하지만 무더운 날씨에 10분가량을 이렇게 서 있다 보니 근육질의 단단한 몸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어. 그럼에도 이국적인 방콕의 하늘을 수놓기 시작하는 노을과 정겨움이 묻어나는 시장의 풍경에 다시 한번 힘을 내기 시작했어. 다정스럽게 남자친구와 팔짱 끼고 걸어오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더니 팔짱을 풀고는 솔로인 척하는 여자와 벙찐 표정의 남자친구,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핑계로 내 뒤에 바짝 붙어서서는 나의 체취를 온몸으로 느끼는 풋풋한 로컬 아지매. 의도치 않게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만들어서 당혹스러운 표정의 떡볶이 소녀. 어차피 이곳에 온 것도 기다림을 자처한 것도 나이기에 그녀의 잘못은 없지만 너무나도 순수하고 착한 그녀는 나에게 떡볶이를 무료로 먹어보라 권했지. 너무 오래 걸려. 떡볶이 아로이? 아로이? 떡볶이 아로이? 소소? 아, 먹을래요? 아, 나, it's okay. 마이 팬 라인. 카쿤카. 아로이. 아로이 막막. 와우. 오리지널. 와우. 맛 괜찮나요? 아로이. 오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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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나와의 접점이 생기자 그녀의 표정은 전부 다 한결 밝아졌고 마치 서방님을 위해 요리를 하는 새싹시처럼 뭐라도 더 먹이고 싶어하는 눈치였어. 내가 주문하는 토핑과 소스가 초딩 입맛이라서 그런지 그녀는 미소를 띠며 흐뭇한 표정으로 사랑스럽게 나를 바라보았지. 떠나려는 나의 발길을 조금이라도 붙잡고 싶었는지 그녀는 갑자기 유창한 한국어로 나에게 말을 걸었어. 한국말 잘하세요? 태국에 지금 6개월 살고 지금까지 신나게 그녀 앞에서 한국말로 떠들었던 나는 그녀가 한국어 실력을 숨기고 나를 지켜봤다는 사실에 심장이 내려앉았어. 다행히도 표정을 보니 크게 실수한 건 없어 보이지만 혹시라도 의미 없이 내뱉은 말이 거슬렸다면 잊어달라는 의미로 팁을 건넸지. 성우님 감사합니다. 경배.
아, 나가기 전에 그 땡모 좋아해요? 어떤 거? 땡모 말고 또 어떤 거? 스무디 땡모랑 뭐 섞은 거? 파인애플 뭐 여러 가지 있잖아. 어떤 거? 땡모 말고. 이미 두둑히 팁을 쥐어주었지만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자 시장을 나가기 전에 스무디를 사주려고 떡볶이 가게에 다시 들렀어. 갑작스러운 방문에 깜짝 놀라면서도 행복해하는 그녀들. 메마른 일상의 나의 방문이 활력소가 되었다면 뭐 그걸로 된 거야. 그는 형님이 좋아하시네. 짜자자자자잔. 인조 I come here again. 가끔 봐. 자. 어? 힐라. 너무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숙소로 돌아오던 도중 위스키에 타먹을 얼음을 사고자 방문한 곳은 나의 고급진 콘도 바로 앞에 위치한 노래방 기계가 설치는 로컬 식당. 나를 볼 때마다 볼따구가 밝아지는 이곳 주인장의 둘째 딸내미 우렁각시마냥 내가 허투루 돈을 쓰지 못하게 관리해주고 있지. 비록 그녀는 20바트어치 얼음이 너무 많다고 했지만 나는 원래 지불하려던 20바트를 그녀의 용돈이라 생각하고 지불했지. 그리고 집으로 향하다 손끝에 느껴지는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핫도그. 저녁을 먹지 않아 허기진 상태라 따뜻한 핫도그가 간절했지. 그러나 내가 비록 핫도그에 환장하지만 술안주로 먹기보다는 그녀의 뱃속에 들어가는 게 더욱 값어치 있다 생각하고 발길을 돌렸어. 핫도그 먹어. 핫도그 인디마켓 달라딘디 30바만.